강의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일환기 관시 유진호입니다. 어? 목소리는 상승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시장 하락했는데 신기하네요. 하락하진 않았고 작살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코스프레? 빼든가? 코스프레하게? 어제랑 정반대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내상을 입었는데 길게 봐야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그냥 길게 봐야죠. 사실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포먼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표정이. 아, 저는 요즘 사실은 정말 표정 관리하세요. 계속 아웃퍼포밍이긴 하지만 무슨 멀다. 의미예요? 그게 연초 수익률도 아직 한참 미달인데. 네. 저희가 반토막 나면은 복구한 데까지 따블이 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하락하는 것보다 아니죠. 상승 뭐 아무튼 좀 반토막 났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복구하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라는 걸 투자 세계에서 이제 그렇다는 걸 좀 그래서 들깨져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그런 결론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0.46% 하락했고요. 심천성분지수가 0.62% 하락. 반면에 이제 작은 시장 기술주들은 좋았습니다. 창업판은 0.08% 하락에 그쳤고요. 과창호시 지수는 1.26% 올랐습니다. 반도체들. 반도체가 좋았고요. 일단은 뭐 거래대금은 1.05조 위안이라서 시장 하락할 때 거래 1조 위안 이상인 거는 조금 맞대지는 않은 것 같고 환율이 저는 계속 눈에 좀 밟혀요. 여기 위안 환율이 달러당 6.807인데 이게 이제 지난 6.81이래요 지금. 네, 더 네.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 5월 달 중순쯤에 가지고 이제 중국 셧다운 해가지고 6월에 푸냐 마냐 막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공포가 상해에 셧다운 되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 환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어제에 비해서 엔화가 2엔 가까이나 약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 강세에 의한 달러의 아시아권 강세예요. 뭐 유로도 약하긴 한데 특별히 이제 위안화를 필두로 한 이쪽이 더 약세인 거라서 무조건 여기에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올리겠다고 한 자세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달러 경향이다. 네, 달러 강세가 기본 베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위안당 원화 환율입니다. 195원까지도 이것도 이제 전 저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진짜 200원 됐네. 200원을 찍을 정도면 사실 펀더멘탈적이나 여러 가지로 네. 좀 악재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원화 흐름들은 또 위안화에 계속 연동시켜진 느낌? 원래는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수출을 경쟁하는 부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고.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은행 저 한국은행에서도 어쨌든 뭐 중국 여행 가서 좋은 날은 끝났네. 중국 여행 지금 아직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갔었어요. 아.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산 많은데 갔거든요. 장가계 이런 데 가셔. 아니 예, 더 딴 데 갔는데 기억이 안 나. 좋았어. 호산 하여튼 근데 이제는 못 가겠네. 아 환율 때문에. 네. 돈을 더 많이 버셔가지고 아니 약 올라서 못 가지. 네. 심보가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도 많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기 증가하고 때문에 있죠? 예, 네. 여행 항공 이쪽 별로 안 좋았고 백주나 이제 이런 오프라인 소비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제일 큰 건 어제 살짝 반등했던 부동산 섹터 오늘 예, 그대로 다시 하락 중에 있고 예, 며칠 기간 조정을 줬던 게 반도체 섹터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직접 만드는 거 말고 3세대 반도체 개발 관련돼 있는 좀 이제 약간은 특수한 예, 섹터에서 좀 많이 강세가 눈에 띄었고 태양광 실적 나쁘지 않고 아, 뭐 태양광 실적 너무 좋던데. 네. 아니 당연히 너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차상 최고치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좋은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도 LFP 배터리 모듈을 주로 만드는 기업들 이 안에 소재나 당연히.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걔네들 엄청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네네. 그래서 조만간에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수입된답니다. 상용차가 수입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미 버스는 수입되고 네. 있고요. 승용차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 좀 보고. 나 2,500만 원 언더면 난 산다. 전 삽니다. 그건 저기 막 그 우리 모카에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설문조사했는데 64%가 안 사겠다. 안 사신다고 네. 하시죠. 네. 저는 만 2천만 원대면은 한 대 삽니다. 차가 몇 대세요, 집에 뭐 농사 짓을 때 쓰실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우리는 태양광 발전 집이 발전소예요. 아 예. 예. 네, 예. 다음 주에 가서 구경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큰 차면은 진짜 사고 싶어. 큰 차가 2천만 원대 아니죠. 그럴 리는 네, 없죠. 네. 안 사겠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되게 비싸. 큰 차는 5천만 원 정도 할 걸. 중국도 이제 저가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많이 세그멘트가 좀 고급으로도 올라온 그러니까 부분들도 있어서. 그 저기 저만한 거 있잖아요. 그 산타
아, 산타페 말고 뭐지? SUV 예, 쓰시나요? 그런 식으로 된 아, 거. 네네. 네. 카니발 같은 거. 많이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 거한 3,500만 원이면 사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어디서 나오는 건지 확인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중국 지금 최근 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 컨셉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8월 31일까지 해서 2분기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주가 현재 좀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중국 정부가 부실 디벨로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주면 시장은 크게 반응했다가 실망하고, 이거의 연속이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좀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중국 견제, 뭐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이제 좀 특수한 섹터들에 대해서 견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 좀 등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뭐 정치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기술이나 경제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지는 모습인데요. 니콜라스 번즈 중국 대사가 미국이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인플레 방지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를 위한 투자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후 협력 중단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한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채널이 여러 개가 단절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 케리 대사와 시제나 대사의 미국과 중국의 기후 채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중단돼서 대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오픈해달라고 미국이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또 반도체도 지난주에 서명했는데,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반도체 지원법이 공정무역 위반이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혼란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당 법안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음모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다가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이번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이 TSMC에는 사탕 발린 독약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는 것이 좋은지, 뭐 실제 TSMC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미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든지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정학적 우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옮겨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3세대 반도체 위주로 해서 중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던 거는 역시 미국 정부의 이런 견제에 반도체 굴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자극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리커창 총리 어제는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제 좀 부양하겠다 얘기해줬고요. 아, 그러니까 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는 BYD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전기차 1위죠. 생산 대수로. 1위 기업이고요. 생산 대수로 테슬라가 많죠, 이제. 네. 네. 전기차 생산과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맞나? 더 맞나? 중국에서 1등한 건 확실한데. 전체 토탈 많은지 잘 애매하네. 많을 거예요. 저 확인해서 200만 대 말씀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겠습니다. 아, 나 이렇게 나이 먹으면 자꾸. 숫자에. 아니, 봤던 게 비빔밥이 돼요. 다른 거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보시는 것만 못하지 않나요? 투자해서 숫자가 아니, 비빔밥이 되는, 되면. 아니, 봐야 되는데 아 그랬구나 하고 하는데 이 숫자가 다른 거하고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애매해. 이렇게 좀 혼동이 빠진 경우가 있어. 네. 화투를 좀 배우시면 좀 도움이 되시죠. 네. 네. 이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다시 또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까지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 이걸 연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네. 안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은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 더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 좀 많이 좀 폐가 갈리는 모습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BYD가 이제 BYD와 테슬라 에 대한 비교 기사가 좀 나와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BYD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YD는 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 위주로 출시를 했으며 배터리와 전장 부품, 반도체 등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다. 아, 자기네가 테슬라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그걸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테슬라 규모는 맞아요. 네. 당연하지만 이제 BYD는 중국 정부와 친하고 사실 테슬라는 좀 저희 바이든 대통령이랑도 좀 이제 그런 갈등이 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그런 것에서 쓴 것 같고요. 노동조합도 옹호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BYD의 장점으로서 블룸버그가 써준 거고요. 전 블룸버그가 테슬라 싫어해.
아, 그런가요? 네, 블루모어 테슬라 싫어해요. 네. 왜냐면 광고를 안 싫어주거든. 아, 진짜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공부해본 거. 몰랐어. 그, 저기, 중국, 그, 아, 저 테슬라 하시는 일렉트로캠이 오셨는데, 제가 여러 번 초대에 댓글을 걸었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오면, 일렉트로캠님 오셔서 얘기하면 좋죠. 그분은 이제 그 일렉트로하고 케미칼하고의 전문가고, 저는 주식의 전문가니까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잖아요. 근데 기술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거든. 예. 하여튼 뭐 그 보유 편향 하신 분들한테 상처가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네. 또 주제가 바뀌려고 해서 바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장점이고요. BID 다만, BID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2%가 안 나옵니다. 이제 영업이익률이 워낙 낮다는 점에서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버핏 회장이 매도를 했냐, 안 했냐, 아직도 좀 이제 우리무중이긴 한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익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좀 기인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자사 제품 생산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네네. 인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베트남도 이미 거의, 네. 그런가요?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제조 기업들의 탈중국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애플 제품의 조립 및 부품 조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사실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9월 초에 아이폰 14가 더 많이 네.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아, 네네. 당연히. 그래서 신제품에 네. 대한 기대가 작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과 코로나 그리고 미중 갈등 등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의 이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걸 가져왔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디움 그룹에서 조사했는데 올해 상반기 EU 유럽연합의 중국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이제 믿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라는 분석이고요. BMW와 아우디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공장을 증설 중에 있고 폭스바겐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독립적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에어버스는 현지의 최종 중국이죠. 최종 조립 라인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370억 달러의 항공기를 수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유럽 상공 회의소의 5월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에 딱 7%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 쪽에서 철수를 고려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10%는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중국 사업에서 메리트가 더욱 커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다만 응답자의 25%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로 투자에 대해서 재고하게 되었다. 네, 오히려 네. 맞죠. 저게 맞아요. 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철저한 네. 기업인의 이제 이익에 입각한 시각이다 보니까 더 냉철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자. 이 마이크도 네.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예요. 이 방송 사고인 줄 알고 좀 놀랐어요. 이 마이크 굉장히 좋은 마이크잖아요. 아, 네네. 네, 잘 들리고 여기가 울리는데 이 마이크 쓰면 하나도 안 울리잖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요 안에 여러 가지 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속 업체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제는 반도체 아니 여기 제조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제조 왕국이에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는 중국하고 지금은 딴판이에요. 완전히 예,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드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립, 그러니까 부품 라인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부는 뭐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뭐 디스플레이 갖고 와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깔보는 눈으로 보시면은 제조업은 큰 코 다칩니다. 이미 저는 미국이 그거가 될 수 없으니 따라올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견제 법안들 나오는 게 네, 그리고 보시는 거죠? 양털 깎기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좀 털이 좀 잘할 것 같는데 이 언제쯤 잘할지 참. 그러니까 그걸 안 걸리려고 지금 완화를 늦게 한다라고 음모론 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또 울컥했는데 다음 네.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홍콩의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그러니까 해외에서 위안화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딤섬 본드인데 이게 217억 달러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5%나 늘어난 수치고 2014년 이후로는 최대로 이제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금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발행되는 판다본드보다도 투자 수익률에서는 좀 더 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중국이 북향통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통 중에서도 북향통을 개시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 위안화 채권을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는 중국 개인이 홍콩을 통해가지고 그 해외 채권, 역외 채권을 투자 가능하게 남양통을 개시를 했는데요. 이게 중국 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홍콩의 역할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이제 보면은 금융시장 개방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정비를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예,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워낙 이제 뭐 그림자 금융부터 해가지고 음성적인 대출, 부채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그 일환으로 해서 이런 채권통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국이 부동산 부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해소, 돈을 찍어서 해소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중국 정부가 물론 뭐 돈을 어떻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소화를 시키겠지만 그 채권도 과거처럼 이제 뭐 그림자 금융처럼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하는 거는 줄이고 이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근데 달러 표시 채권 발행해가지고 조달하면 그 다음에 진짜 문제죠. 우리나라도 달러 표시 채권 때문에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근데 이건 위안화 네. 표시 위안화? 채권입니다. 네, 네. 위안화 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확장시키고 양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수년간에서 진행이 됐던 거니까 이번에 이런 이제 부동산 부실 이런 것들을 이런 채권을 통해서 좀 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텐센트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2004년 상장 이래 첫 역성장입니다. 매출이 네. 이제 3% 정도, 아, 저 1% 정도 줄었고요. 다만 주가는 3% 정도 상승해서 지금 오늘,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올랐어요. 너무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 매출이 1,340억 위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3% 정도 작년 그 상반기 대비해서 3% 정도 감소한 수치고 컨센서스가 1,356억 위안으로 많이 낮아졌었는데 그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순이익은 180억 위안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줄었고요. 컨센서스도 250억 위안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많이 안 좋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텐센트의 주요 매출원 수익원이 게임인데 게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 감소한 게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그 작년 9월에 시작된 미성년자 그 네. 주당 3시간 이상 게임 못하게 하는 셧다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이고 온라인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무려 18%가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좀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에 파생되는 온라인 광고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해줬고요. 그래서 작년 이번 2분기 동안에 무려 5,500명을 감원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좀 더 좀 아무래도 게임 산업도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국내는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저께 메이투안댐핑 매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물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메이투안댐핑 매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좀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네. 이미 어제 메이투님 좀 반등했고요. 예, 예. 네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환율이 여기 위안화 환율 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어쨌든 좀 전 저점까지 위안화가 많이 약세로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갈등도 있고 부동산 부실도 있고 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뭐 외자 유출 수도 있고 네. 어쨌든 환율이 이렇다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근데 그 환율로만 봐서는 위안화 결제는 안 한다는 얘기지. 강세가 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부라도 미리 반영이 됐다. 일부라도 뭔가 있었으면 위안화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제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뭐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은 되세요. 여태까지 네. 안 좋았던 섹터도 좀 반대로 가는 그런 흐름들도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서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